오. 첫 번째. 채널 방인의 TV입니다. 요즘에 제가 제주도 여행지하고 맛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. 제주도 여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제주도 가볼만한 곳 중에서 맛집을 한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침 식사가 가능한 곳이고요. 시원한 해물탕이 정말 맛있어서 진심으로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곳입니다. 바로 예주원인데요. 이 예주원에서 그제 먹은 술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해물탕하고요, 갈치구이를 먹고 왔습니다.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, 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예지원은 제주도 서귀포시 천지연로 1, 2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. 이 청정 제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제주 향토 음식 전문점입니다. 요새 저는 보행 약자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의 여행지에 대해서 답사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예지원이 좋았던 건 이렇게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에도요 경사로로 되어 있었습니다. 드론을 날려서 예지원을 간단하게 촬영해 봤는데, 이 예지원은 앞쪽에도 주차 공간이 넉넉한데요, 이 뒤에도 주차 공간이 있어서 이 주차 공간은 아주 쾌적합니다. 예지원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는데요, 라스트 오더는 8시까지고요 기본적으로 해물탕하고 통갈치구이, 옥동구이나 고등어구이, 그리고 전복구이나 전복뚝배기, 전복죽 뭐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어쨌든 저희는 해물탕하고 통갈치구이를 주문했는데요, 사장님께서 직접 통갈치구이를 해체해 주시더라고요. 포크로 능숙하게 옆구리 가시를 발라주고요, 이 배까지 갈라주셔서 먹기 좋게 손질해 주십니다. 갈치구이는 역시나 언제 먹어도 입에서 살살 녹는 데다가 커다란 통갈치라 먹는 맛이 아주 좋았고요. 특히나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건 바로 이 해물탕입니다. 와, 엄청 싱싱하다, 그지? 살아있는 커다랗고 신선한 전복도 들어가 있고요. 이 통통한 문어 한 마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 비주얼적으로도 아주 좋았는데, 문어도 사장님께서 직접 손질해 주십니다. 이 문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해체해 놓으니까 크기가 정말 엄청나서 문어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았습니다. 이 주먹만한 백합 조개도 들어가 있고요, 이 전복도 손질을 해주시는데, 손질해 주시면서 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색소폰을 부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10년 이상 색소폰을 부셨다고 하는데, 이 미스트롯 1등한 양지은 씨랑 같이 공연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미스트롯을 보지 않아서 이 양지은 씨를 몰랐는데, 양지은 씨를 모른다고 하니까 양지은을 모르면 안 된다고 엄청 혼났습니다. 양지은이 아세요? 양지은 선생님 모르겠어요. 제주도 그 트로트 가수. 모르겠어요. 그 같은 회원분이세요?
아니 그 걔 몰라? 양진이를 몰라? 트로트 요번에 그 미스트롯 1등 왔어요. 오. 7월 달에 같이 공연하는. 아 그래요? 한림에서. 아니 양진 모르면 안 되는데. 아니 그 미스트롯 그 양지윤님 몰라봬서 죄송했습니다. 어쨌든 해물탕은 끓으면 끓을수록 국물 맛이 우러나와서 그제 먹은 술까지 해장이 되는 느낌이었고요. 이 기본 반찬들도 정갈한 맛이었습니다. 저는 해물탕 양이 많아서 대짜인 줄 알았는데 이 예준 해물탕 중짜는 대짜 같은 중짜입니다. 국물도 맵지 않아서 이 초등학생 아들도 먹을 만한 정도였고요. 큰아들은 갈치구이를 아주 잘 먹었습니다. 해물탕이 계속 끓으면서 깊은 맛을 계속 내줘서 이 국물 떠먹는 맛도 좋았고요. 커다란 문어도 씹는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. 큼직하게 잘라주신 전복이랑 문어 말고도 이 오징어도 해물탕 안에서 시원한 국물 맛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. 이 해물탕에 들어가는 게는 보통 국물 맛을 낼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요. 이 예지원에는 게도 정말 꽉 찬 녀석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게를 발라먹는 맛도 있었고요. 잘 구워진 갈치구이도 역시나 제주도에 와있다는 걸 알려주는 제주도 맛이었습니다. 이 예지원 사장님이 토종 제주도 분이라고 하시는데 맛도 정말 좋았고요. 다른 것보다 음식이 합리적인 가격이라 부담 없이 제주도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주도 중문 맛집 예지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제주도 향토 음식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 예지원에서 제주도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.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. 빵이네의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